일반 교회처럼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 아예 오지 마시라. 성도들이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마음으로는 그래도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했고 쿨하게 그럼 친구들 많은 교회 가야지 했지만 저는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무명한 자이고요. 이렇게 20년 동안 이제 부산 전역에 다니면서 연탄 한 장이 없어서 주위에 들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하루 한 끼에 그 밥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따뜻한 밥을 통해 가지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연탄은행 대표 강정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연탄은행 대표 작은 더함교회 담임 목사, 도너츠윤 사장, 연탄은행 빨래방 사장, 사부작 청소년 카페 사장. 이게 다 이제 비영리이다 보니까는 특히 연탄은행 사역이 주사역이고 또 주일 사역은 주일만 하고 있는데, 연탄은행 안에는 연간 한 만 명 정도의 봉사자가 움직이고 있고 주 4회 정도 한 150명에서 170~180명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하고 있고요. 연탄은행 또 청소년들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센터를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가정 형편 아이들 또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더함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 재능 교육과 또 이런 걸 위해서도 이제 사부작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의 사역이 있는데 이제 학교 밖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다 중도에 어떤 이유 때문에 학업을 이제 포기한 아이들, 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케어하고 직업 교육도 하고 이래 해가지고 그 아이들도 금융고시 시험을 쳐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고요. 더함 청소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에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또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교복 지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학습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불러서 그 아이들은 좋은 우수한 이제 강사진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더함 청소년들 지금 이제 잠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는 잠시 멈추고 다시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사부작 센터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2층에서는 이제 어른들과 청소년들 재능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3, 4층에는 아카데미반을 운영하고 있고 3층에서도 청소년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 이름은 학교 갔다 와시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와가지고 배고플 때에 차별 없이, 청소년들은 선별적, 뭐 보편적 복지 필요 없거든요. 차별 없이 와가지고 한강라면과 컵밥과 음료수 1인 3개에서 4개 정도까지 무료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아이들이 한 그냥 오라고 하면 20명, 30명 그냥 와요. 단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요.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함 청소년 센터에 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시작된 게 더함 교회입니다. 더함 청소년 센터에 온 아이들이 그냥 공부만 가르치고 장학금 지원하고 교복 지원하고 그냥 보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데 식사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다 제공해주지만 조건 하나가 있다.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조건에서 더함 청소년 센터가 시작됐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시작했고, 교회 이름이 더함 교회인데 영적으로 대해주고 또 육적으로 대해주고 정서적으로 대해주는 그 더함의 의미도 있고, 또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덕목이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제 십자가의 의미인데, 더함 교회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그 더함에서 더함 교회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됐고요. 지하에서 늘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 계속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됐고 제가 좀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지하에 있다 보니까 여자아이들도 있고 남자아이도 있는데 사람들 시선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연탄은행을 건립하면서 제일 좋은 자리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 공간, 다음에 주중에는 세미나 공간, 주일에는 예배 공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운영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아이들은 이제 다 성장해가지고 떠나갔고, 다음에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한 아이가 교회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갖고 대학생이 됐는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대. 그럼 왜 그러니 하니까는 저는 그 아이의 기대가 좀 많았거든요. 아주 열심히 해서 이 아이를 잘 키우면 되겠다 했는데 자기 친구들이 있는 교회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아이에게 쿨하게 그럼 친구들 많은 교회 가야지 했지만 저는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죄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네들 다 케어 못해주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걸로 왔고 좋은 교회들을 다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고 결국 남은 사람은 제 식구들 집사람하고 아이 두 명하고 저랑 네 명이 남아서 계속 이제 교회를 운영을 해오고 있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 연탄은행에 또 우리 같이 스태프들도 같이 사역자들이 같이 또 참여하기도 하고 다음에 그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이제 교회로 오셔가지고 왔고요.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은 없고 청년 청소년 해가지고 뭐 많게는 30명 정도 좀 작게는 한 25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분들이 교회 올 때 제가 조건을 달았어요. 나는 특수목회 사역을 하고 있고 일반 교회처럼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 아예 오지 마시라. 일반 교회처럼 뭐 새벽기도 있고 수요예배 그러면은 나는 죽습니다. 왜냐면 주중사역도 해야 되고 뭐 쉬는 날 없이 1년 365일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또 주일 같은 경우에도 오진 예배 마치나면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그 헌신 예배 강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또 주일 오후에도 제가 그 다른 또 일들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것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교회 오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오지 마시고 정통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 가서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즘은 성구들이 계시면서 이제 기존 교회에서 계시다 오신 분들 되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된 게 뭐냐면은 이분들한테 한 번의 예배로는 충분히 이게 응축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주중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 있고 다음에 올해까지 이렇게 지내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주일 맞추고 나면은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가장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성구도 자체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주중에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다른 좋은 목사님 말씀들을 많이 듣고 개인 그 영적인 양식들을 많이 채웠으면 좋겠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는 않고요. 성구들이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했고 이번 주에 한 집사님이 그 말씀 하시던데 교회 시험 들어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아내가 한 시간 반을 걸려서 이 교회로 오니까 아내 한번 태워주러 왔어요. 그날 이제 예배 그래도 왔으니까 뭐 예배 한번 참여하고 가자 그랬는데 제가 그 예전에 겪었던 그 마음을 설교 시간 하필은 그걸 준비한 것도 아닌데 설교를 하면서 이제 준비된 원고 안에서 하나님 제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날 그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가 봐요. 아, 저 목사가 하나님 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저 목사님의 양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정착하신 거예요. 야. 지난주에 저한테 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또 일반 사회 사람들 대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또 교회 목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만만치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그 성도님들이 이해해주고 제 사역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뭐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면서 이 교회 오니까 전혀 개의치 말하는 그 말씀에 제가 착각으로 삼고 또 이렇게 굉장히 기분 좋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성장했어요. 아버지가 두 살 때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저를 키우면서 어릴 때부터 제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사회적 냉대 이런 걸 많이 경험하면서 내가 반드시 성장하면은 어른 이웃들을 한번 내가 도와야 되겠다. 지금 목사 되기 전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가난한 분들을 내가 도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어릴 때부터 저는 그걸 저는 마음속에 키운 거예요. 막연하게 있고 있다가 미래 목회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학부에 3학년 편집을 해가지고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사역했던 담임 목사님이 서울연탄은행 대표되는 목사님이세요.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사회복지도 전공하고 있으니까 2004년도에 그 목사님께서 부산에 연탄은행을 세우면서 정치란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또 사회복지 전공하고 있네. 그래서 저는 뭐 하면 다 되는 줄 알고요. 예, 뭐 교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뭐 연탄은행 뭐 하면 되죠. 뭐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2004년 12월 8일 날 두평 창구에서 연탄은행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부산 전역에 다니면서 연탄을 나누어 드리고 이렇게 했고 처음에 뭐 시작할 때 뭐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지게도 지고 리아카도 꽂고 이제 하다가 교회 사역하면서 이 사역을 해야 그럼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아, 나 교회로 가야 되겠다. 후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이 드니까 2008년도인가요? 연탄 난방을 받으시는 한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유언이 연탄 주는 사람들 정말 고맙다. 그 말씀에 제가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내가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어차피 2004년부터 제가 다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이고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산에만 해가지고 연탄 가구가 한 5,500세대쯤 됐고요. 지금은 1,000세대가 안 될 겁니다. 연탄 난방 하시는 분들은 그 이 시대의 가장 그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하루하루 뭐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살아낸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것마저도 이제 난방에 불을 끄고 이불을 겹겹이 덮으면서 지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연탄 한 장을 주자. 그리고 그것도 이제 정부의 지원이 아니고 우리가 부산 시민들이 아니면 기업들이나 단체들이 교회가 십시일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럿이 함께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연탄 은행이었고요. 그 한 가정이 겨울을 날려 그러면은 최소 800장에서 1,200장 정도 필요하고요. 연탄은행에서는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3월 달까지 6개월 정도 연탄을 드립니다. 3월 달에 꽃샘 추위잖아요. 그때 추워요. 그리고 주광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풍이라 해야 되나요? 그게 굉장히 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연탄을 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음에 지금은 이제 연탄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허브 센터를 세워가지고 연탄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잖아요. 가정 형편이 어려서 등유를 못 대거나 아니면은 또 도시가스가 있지만은 상황 때문에 못 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원료를 또 다른 지원을 하기도 하고, 다음에 또 추후에 이길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에너지 효율화 사업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주거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뭐 창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다음에 그분들도 대상으로 여름 되면 쪽방에 계시다 보니까 더워요. 냉장고도 없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생수 사역, 생수를 한 병씩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생수를 갖다 드리기도 하고, 다음에 이제 또 주중 사역으로는 정서적 빈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산에는 노인과 바다라는 말이 있고 노인들 많이 계시고, 다음에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혼자서 무조건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사실은 하루에 한 끼 정도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너무 그 현장들 너무 잘 아니까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내가 밥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10년부터 밥상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하루에 많게는 250명, 작게는 그 200명 이제 밥을 해드리고 있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50명, 평균 150명 정도 밥을 해드리고 있고, 코로나 시절에는 400인분씩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가정 일일이도 이제 갖다 드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연탄은행은 따뜻한 밥과 따뜻한 연탄과 에너지를 가지고 등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공동체. 예, 그렇게 하고, 그럼 이 가난을 탈피할 수 있는 게 뭘까 싶어 한 게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청소년 쪽에 관심 많이 가졌고, 어릴 때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학비 못 내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는 제 어릴 때 마음 생각해가지고 요즘 시대에 이제 그런 아이들을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청소년 센터를 그렇게 세 개를 좀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도 또 쌀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부산 전역에 다니면서 연탄과 쌀을 또 드리기도 하고, 또 지역 복지 운동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물품 지원도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옷도 지원해드리고 뭐 신발도 지원해드리고 뭐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고요. 연탄 은행 안에는 7개의 시설에 연중에 81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기도 하고요. 참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오시는 어르신들 보면 한글을 배울 기회를 놓쳐가지고 한글 공부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주 2회 내지 3회 해서 한글을 가르쳐 드려 가지고 그분들 이제 공부도 시켜 드리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뭐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에 의해서 섬기는 이웃 옆에 연탄은행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힘든 게 뭐냐면 사르름판을 긁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기대하고 갔는데 그 기대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해서 말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예. 그럴 것이다. 실제로 만나보고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보여지는 건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그럴 것이다라고 지레 짐작해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뭐냐면은 연탄은행의 은행장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지점장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보면 은혜였고요. 또 하나는 연탄은행의 가장 큰 모토는 우리 성경적입니다. 와 보라. 와서 보시고 경험하시고 해보고 난 후에 그분들이 나가서 전파합니다. 아, 연탄은 이런 가치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자.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봉사를 참여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히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너무 많고요. 뭐 후원자를 하자 그러면은 작은 쪽방에 계시는 어르신인데 그 저 밥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이 어머니가 나 목사님 밥을 맨날 받아만 먹다 보니까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저는 7시 되면 주무시고 1시 되면 일나세요. 7시에 왜 주무시냐 그러면 전기세 아끼려고. 1시에 일나요. 1시에 왜 일나시냐 그러면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은 양식을 먹듯이 우리 어머니 일찍 일어나가지고 박스를 주었어요. 1년 동안. 그 모은 돈 100만원을 제게 기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던 후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하나는 어떤 한 젊은 아주머니셨는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는 망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이제 지역에 그냥 방을 하나 얻어 살았는데 거기에 겨울 때가 너무 추웠는데 남자아이 두 명을 고등학생들 키우고 있었어요. 그때 너무 추웠을 때에 제가 두 말 하자고 연탄을 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저는 그분이 그때 그 마음에 너무 고마워하면서 한 번 더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그분이 조금 이제 그 일어섰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게 전화가 왔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십몇 년만 전화 와가지고 그때 너무 고마웠다면서 이제는 제가 그 이웃들을 도우겠습니다 해가지고 100만원을 보내왔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큰 감동이고 또 최근에 한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돌잔치를 하지 않고 돌기금을 연탄은행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내년 생일만 되면은 그 날짜에 아이 이름으로 해가지고 와서 이제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적으로 진짜 강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그 연탄은행을 하면서 부산 곳곳을 다니는데 한 번은 갔는데 아주 작은 정말 다 쓰러져가는 그 집에 머리가 백발인 한 할머니 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절을 하자마자 강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니 절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강 목사님 방송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저분이 목사구나. 그때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이 뭐냐면은 제가 어느 큰 교회 권사인데 지금은 다리가 아파서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강 목사님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강 목사님 트럭을 끌고 부산 곳곳에 언덕배기로 갈 때마다 안전하게 다음에 얼음 당하지 않게 그 이사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제가 엄청나게 막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먹은 뭐냐면 까불지 말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연탄 은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그때부터 제가 신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이제 있고요. 때로는 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 길을 내시고 또 이끌어 가실 거라 또 그런 기대감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제 또 서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요즘 인문학 강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강의를 또 들어본 분들 중에서도 저를 또 이렇게 굉장히 걱정하면서 제 삶을 나눴을 때에 그분들이 사실은 80평생 살면서 마음속에 있는 억누르진 부분들을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다 꺼집어내가지고 두 시간 동안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일입니다. 그제. 그분들이 수건을 꺼내 우시면서 거의 뭐 한 시간 정도 고개를 안 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 사회 가기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힘들어요. 익숙해지면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을 할 수 있거든요. 20년 동안 이 사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들여다 보니까는 그분들이 환경이 열악하고 또 가정이 뼈롭다 보니까는 끊임없이 이렇게 감사보다는 또 뭐 이렇게 달라고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익숙함에 빠져서 감사를 잃지 말라고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것들이 좀 마음 아프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기존 한국 교회가 뭘 드리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저는 그걸 제일 싫어해요. 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뭐 주면은 예수 믿고 안 주면 예수 믿고 그런 그 기독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제자는 하나님 아닌데 교회가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간 것 같아 싶어서 저는 여기 오신 분들한테 예수 믿으라 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오시고 드시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왜 이게 저 복음을 전도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뭐라 합니다. 이걸 전하는 게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사랑을 그냥 펼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을 펼치는 것이고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내가 부르실 때에 그분들이 가서 그 양들을 끌어들여야 된다. 그러면 제가 1년에 4번 정도는 전도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기도하면서 신년,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그때 제가 메시지 전하면서 하는데 그때는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한테 고마움이 혹시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말고 각각 교회
한번 가서 좋은 목사님 말씀들을 한번 듣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철에 가서 뭐 다니셨다 그러면은, 또 종교 안 갔다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으면서 제가 믿는 그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제게 공을 갚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걸 공격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지 못하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나누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소문이 났어요. 저 사람 진짜 목사 맞나? 진짜 목사면 교회에 있어야지. 그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예장 통합 정통 교단의 목사님도 불구하고 사입이 비슷하게 인지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뭐 여기다가 이렇게 통합책 마크를 하고 다야 되나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조금 가끔씩 가다가 이제 그렇게 할 때 조금 이게 자괴감이 들고,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교회 목사와 저를 이제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실 때는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렵고, 또 이제 제일 어려운 거는 운영을 해 가려고 그러면은 뭐니 뭐니 해도 자원입니다. 사람의 자원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잖아요. 그 물적 자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너무 힘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물적 자원을 찾기 위해서 그 나눔도 해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늘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그것도 어차피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제가 20년 동안 그 정부 예산 없이 우리 밥상을 드리는 그 아래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딱 제가 박아 딱 놨고 있거든요. 그게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밥을 드시면서 제가 500의 기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도 모르는 분들 오셔서 같이 섬겨주고 같이 봉사하고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사실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에 인근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특수사역에 계시는 목사님들에서 마음을 열고 좀 생각을 열고 저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한번 들어봐 주고 또 그분들에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 교회가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우리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우리 가정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이 사역을 건강한 가운데 잘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게 필요하고, 기도 제목 같은 경우에는 단체를 오래 하다 보니까는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외부에서 오는 반감 아니면은 이렇게 시기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마음을 다치거나 또 힘들어 할 때고, 그다음에 어떤 주저앉고 싶고 멈추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그래서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중보해줌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참 좋겠다. 그래서 이 사명을 저는 너무 행복하고 기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들이 좀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 다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데 조그만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없잖아 있습니다.